네, 안녕하세요. 연호입니다. 오래간만에 낮 촬영이에요. 지금 날씨가 특히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보실래요? 날씨 죽이죠. 이 죽이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는 며칠 동안 감기 몸살 때문에 아주 생고생을 하다가 오늘은 오래간만에 컨텐츠 촬영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실레이터, 필터, 마듈레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VCA까지. 오실레이터는 소리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모듈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듈이죠. 필터. 전자음악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운드 디자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모듈레이션 소스로 많이 활용하는 엠벨롭이라든가 LFO 모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들을 앰프로 증폭시켜서 내보내는 VCA 모듈까지. 모듈라신스 사운드 디자이닝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색깔을 더한다? 그러면 뭐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펙터 모듈들이 있겠죠. 딜레이, 리버브 모듈, 디스토션이나 특수 목적을 갖는 이펙터 모듈. 물론 이러한 모듈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멋진 사운드 디자인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 각각의 모듈들을 조금은 더 유기적이면서 디테일하게, 그리고 다양한 사운드의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모듈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통 유틸리티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디오 CV 믹서라든가 CV 어테뉴에이터라고 얘기하죠. CV 레벨이라든가 레인지를 설정해 주는 모듈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제 보시면 이제 멀티라고 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 형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 형태죠. 그리고 얘는 이제 케이블 형태로. 특히 이 케이블은 모듈라 신스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채널 카피 하는 거죠. 네. 얘로 우리가 이렇게 모듈이 있으면 이 아웃풋에 보통 이렇게 해서 뭐 앰프로 나가다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멀티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하나가 또 나가지만 얘가 또 카피가 돼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필터로 보내고 얘 같은 경우는 리버브로 보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시그널들을 섞어서 뭐 프로세싱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고, 단순히 오디오 시그널만 가능한 게 아니고 이런 CV 시그널들도 충분히 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지금 케이블입니다. 보통 일명 이제 스타커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케이블 형태의 일반적인 것들이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건 이제 블락 형태로, 만약에 하나를 꽂으면 세 군데에서 카피가 돼서 나가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6개니까 하나가 들어오면 5개가 카피가 돼서 나가는 거고. 반대도 가능해요. 그래서 얘로 5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믹스가 돼서 나간다든가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 형태인데, 꼭 모듈 형태여서만 그런 건 아니고 전원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형 멀티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패시브 멀티죠.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 있는데, 모듈라 시스는 디지털이 아니라 볼티지 컨트롤,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컨트롤해서 이게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볼티지, 전기 신호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게 스타커블 정도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렇게 블락 형태의 멀티 같은 경우는 하나 카피한다고 이렇게 다섯 군데를 다 꽂아 쓴다든가 하면 당연히 전기 신호가 나머지 아이들이, 예, 부족한 경우가 많겠죠. 실제로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막 많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한 군데다 너무 많이 꽂아서 쓰는 건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스타커블도 머프 위글러 같은 데서, 이렇게 포럼 같은 데서 보면 전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패시브 멀티에 비해서 이 버프 멀티 또는 이제 액티브 멀티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친구들은 훨씬 더 카피를 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꾸준히 공급받기 때문에
볼티지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운 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러한 멀티들을 뭐에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 거냐? 당연히 소규모 시스템에서 활용하기 특히 좋은 경우가 많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통일된 사운드의 흐름을 위해서 같은 모듈레이션 소스를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그 전체적인 음악의 흐름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제가 시스템 상에서 멀티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패치칭을 했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 그리고 지금 이 패칭 같은 경우는 패시브 멀티가 대표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뭐 스타커블이라든가 그런 블록 형태의 패시브 멀티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명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볼티지 드랍이라든가 패시브 멀티들의 그 약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배제하는 편이에요. 패시브 멀티들. 그래서 일단 시스템 상에서 보시면 첫 번째 멀티는 이 말레코 멀티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인텔리젤이라는 회사의 멀티인데 지금 패칭이 되어 있는 게 각각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여기 베리게이트 클럭이 나와서 여기 멀티 인으로 들어옵니다. 예, 마찬가지로 꼭 CB만이 아니라 이렇게 클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멀티로 활용해서 같은 클락들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이 클락 아웃이 어디로? 예, 와글버그 클락 인풋으로. 와글버그 클락 아웃이 두 번째 멀티인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똑같은 클락이 하나는 이쪽으로 또 하나는 2230. 두 개의 클락을 공유하는 거죠, 서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와글버그의 랜덤 CB가 인텔리젤 열로 들어오죠. 그래서 첫 번째 예로 이제 뭐 딜레이도 들어오고 다른 CB 모듈에 CB 컨트롤도 해주고 뭐 ER30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텔젤의 두 번째 뭐 멀티 같은 경우는 지금 볼티지 블락이 들어와서 똑같은 CB 소스가 예전에 제가 잠깐 리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모포진의 진 사이즈와 슬라이드, 샘플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로 이제 진 사이즈가 빨라지면 샘플의 후반부 쪽을 연주를 하게 되는 걸 거고 진 사이즈가 느리게 연주가 되면 샘플의 앞쪽을 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정한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같은 CB를 공유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 시스템에 이렇게 놀고 있는 모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굳이 CB 소스가 모자라서만이 이런 식으로 패칭을 한 건 아니에요. 특히 모듈라 신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런 랜덤이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연주를 한다든가 퍼포먼스를 할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오히려 일정하게 통일성이라든가 방향성을 정해주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에서 봤을 때도 실제로 저런 멀티들은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시스템을 한번 짜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서 대충 이런 패치들이 서로 일정한 CB와 클락을 공유했을 때 네. 각각 이런 식으로 지금 멀티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를 활용한 모듈레이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만 짧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다음에 뵐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